5장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. 네, 일단 하이브입니다. 오늘 엔터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.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JYP라든지 뭐 YG엔터 이런 종목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주가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엔터사들은 이미 전고점 수준까지 지금 다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이제 BTS에 대한 이런 군대 이벤트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 거의 연말 정도에 진행이 되고요.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뭐 요번에 진행했었던 것도 굉장히 좀 큰 수익이 났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하이드리브에 대한 이런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금 잡혀있는 콘서트도 수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뭐 이런 콘서트에 대한 매출 그리고 이제 하이드리브 이제 영상으로 나가는 그런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질 수가 있고요. 이런 콘서트를 진행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MD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MD는 뭐 거의 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. 그래서 예.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고요. 또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BTS의 비중이 99%였다면 지금 뭐 엔하이픈이라든지 뭐 세븐틴 그리고 이제 신규 이제 여자 아이돌들에 대한 이런 라인업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련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냥 담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네. 조금 걱정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30만 2천 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38만 원 1차적으로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5만 9천 원 라인으로 일정한 지지 라인들을 한번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하셨다가 해당 부분 다시 돌파할 때 다시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엔터 4사 모두 상승력 가져가고 있습니다. 2에서 5%까지도 나오고 있고요. JYP는 지금 52주 신고가까지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브 얘기를 좀 꼽아주셨습니다. 오늘 장 3%대 강세 30만 8,500원 흐름이고요. 목표가는 38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.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